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의 오묘한 발자취, 또 그리고 그 전개, 또 우리가 흔히 알수 없는 그분의 놀라운 신비를 연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이제 주제를 오늘 주제를 좋은 집사에서 집사를 넘어 이제 동의를 하나 좀 키워주시면 하지 않나요? 좋은 집사를 넘어 동의가 같이 이렇게 해서 중대한 집사. 예,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집사만 돼도 감지덕지 하잖아요. 뭐 사나운 집사, 뭐 무서운 집사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데 좋은 집사만 돼도 얼마나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지향점은 위대한 집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 넘어서 위대한 걸 추구하세요. 예, 그 사례를 하나 보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장례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죠? 무슨 장례식이 나오죠? 누가복음 7장에? 누가 죽었어요? 7장 11절부터 17절.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이게 전부죠? 저기 빛을 안편좀잘 나오는 건데 지금 피가 많이 왔는데 수분이 무섭습니다. 수련한 것에 물이 부족하다는데. 여기 보면 나인성 아부의 오청 아들이 아니고 독자가. 과부도 서러운데, 과부된 것도 서러운데, 아들 하나 금지 옥역 기른 이 소녀 아들이 죽었으니, 이 과부는 지금 삶의 소망이 없지 않아. 아들이 있어도 이거는 그 보통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그 하나 있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인성에서 장래 행렬이 내성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망의 힘입니다. 뭐 죽었으니까 대책이 없죠.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데 그때 마침 밖에서 행렬이 하나 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렬인데, 그걸로 우리가 생명의 흥렬이라고 합니다. 자, 사망의 흥렬하고 생명의 흥렬이 조우하면, 조우는 우연히 마주치는 거죠. 그게 조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생명이 사망을 이어버리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가져오는 유명한 법칙, 신기원 목사님 쓰셨던 책의 이름이 비치고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다시 말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 보통 장례식에서 장례식에서 좋은 장례식 좋은 장례식은 뭐예요? 나이 들어서 장수하시고 돌아가시는 거를 네, 그것도 좋은 장례식이고 일단 날씨가 좋아했죠. 여러분 추울 때 장례식 해봤어요? 정말로 힘드니까. 예. 네. 죽은 사람의 슬픔에 비하면 빚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일꾼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일기가 좋아요. 어떤 장례식은 응급차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고속도로 상에서 난리가 네? 응급차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시신이 장례식에 도착. 그러니까 우선 이 좋은 장례식은 무사히 장례 일정을 마치고 잘 안장하는 것이 좋은 장례식. 그런데 이 장례식에서는 시체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시체가 부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이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깨졌어요. 장례식은 망쳤죠. 시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렇죠? 장례식은 시신이 필수잖아요. 장례식은 시신이 필수인데 시신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제 장례식은 망쳤어요. 아닌데? 아니에요? 망쳤지.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살아남을게 장례식은 장례식 그 자체로 망쳤다. 그래서 이 장례식은 좋은 장례식을 넘어서 뭐가 됐어요? 위대한 장례식.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넘어서 뭘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것을 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을 풍성히 주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여러 번역을 살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아무런 제한이나 불편 없이 충분히 누리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궁창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거기서 건져내면 구원입니다. 네, 우리는 죽음의 시궁창에서 건져내서 구원을 받습니다. 물에 떠내려갔는데 떠내려서 죽게 됐는데 그 떠내려가는 그 사람을 일단 물가로 건져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응, 죽을 뻔하다 물위로 건져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물위로 건져내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옷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해서 살아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겨우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그래도 너 죽다 살았잖아. 간지덕지해야지. 이렇게 주문이 많아. 네가 보따리 맡겨놨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그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충분히 누리는 것을 제한 없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장례식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참 안 됐군요. 너무 안 됐군요. 어? 과부도 서러운데 독자 아들까지 일단 너무 안 됐네요. 내가 노후에 살 집 좋은 집 하나 줄게요. 이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그 정도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으니까 이거는 뭐한 장례식이에요? 위대한 성경.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게 정말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만 해줘도 참 좋은 건데 네?
그 가슴에 감격이 넘칠 만큼 위대하게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제 그 역사의 무대로 초대교회로 가도록 아니 좀 물수건 가져오는 게 아쉽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복음 전도가 어떻게 하게 돼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이 전개가 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복음 전도는 주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제자들이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에서 충만이 내리고 이 주도하는 것은 사도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이 처음 주도를 해요. 그런데 얼마씩이나 복음이 전도가 됐죠? 하루에 3,000명씩 전도가 됐죠.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에 신자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부재하는. 부재하는 것은 사도행전 6장이고 그 전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부자니까 밭을 빨아서 사도들에게 주고 필요를 따라 나눠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좋아하고 바나바를 칭송하고 바나바도 영광을 받고 그러니까 그 바치고 영광을 받는데 감동을 받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디라. 이 분위기에 선정해가지고, 야, 우리도 바치자. 두 부부가 이렇게 합력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밭을 딱 팔아줘. 아, 딱 팔아놓고 보니까 돈이 적지 않아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모든 교인이 다 헌금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밥 한 돈을 다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때는 높죠. 그 헌금 안 한 장로 집사들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덜 내도 우리는 안 한 사람보다 훨씬 잘한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부부가 합의해서 얼마를 감췄어요. 네, 그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그게 나와요. 그래서 한날에 그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7시간 후에 삽비라가 먼저 죽고 그런데도 교회는 부흥했어요. 두려워하면서 예, 첫 번째 생긴 문제가 성공 문제 헌신. 예, 이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을 한 거죠. 성경을 속인 거예요. 예.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지만 이 문제가 교회의 복음 확산과 증대를 막지를 또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예. 산헤드린에서 제자들을 잡아간다. 베드로. 베드로는 옛날에 무슨 전력이 있어요? 계집종이 촉 한번 치니까 세 번 저주하면서 부인한 이런 약한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산헤드린 회원과 고관 대장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한번 푹 찌르면 쑥 들어가는 인간이다. 그렇게 하고 제자들을 사도들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에는 쑥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달려들어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 감사하게 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질 못하고 그냥 겉방만 주고. 요거는 외부의 핍박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는 이제 어려운.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는 내부에서 문제다. 요거를 외부라고 한 것은 다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상관이라고 외부적인 거라는데 교회 내부의 문제가 발생. 그것이 네, 부재 문제. 이거 몇 장에 나오죠? 6장. 예, 요 6자가 조금 불편한 6자입니다. 예, 요거를 뭐라고 읽어요? 유월. 예? 요거를 유월이라고 읽어요. 예? 이거를 6월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유월이에요. 괜찮죠? 요거를 뭐라고 읽어요? 10월. 네, 요거를 10월이라고 읽어요. 요거를 10월이라고 읽지 않아요. 아무리 10이라고 써놔도 요거 달로 읽을 때는 뭐라고 읽으세요? 10월이라고. 네, 12달 중에서 두 달만 그래요. 6월을 6월로, 15월을 10월을. 자, 이게 문제 6장이에요, 문제.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네,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해요. 교회 안에 원망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때문에 원망해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있다.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해법을 놨습니다. 첫째,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빼놓고 이 공배를 부재하는 거거든요. 부재하는 일에 전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재하는 일 누구에게 맡기고 집사를 한자에서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사를 선정을 합니다. 일곱 집사를 선정을 해요. 일곱 집사 중에서 생각난 사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유명한 스테반. 네? 스테반. 네, 스테반. 니골라도 있고. 네, 니골라. 네. 니골라를 좋아서 얘기한 건 아니죠? 유명해. 자, 또요. 그리고요. 필립도. 필립. 또 누가 있을까요? 두루고로. 두루고로. 또 유명한 사람. 스테반, 니골라, 빌리, 그 다음에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바나바. 자,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네, 7명은 자 집사를 뽑은 목적이 뭐라고요? 구제하기 위해서. 네, 구제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뒤로 구제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들이 이 일을 시무를 잘한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한국말로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 좋아요. 예, 네, 집사들이 구제를 잘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구제 문제가 없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집사들이 부재한 기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네요. 이상하죠? 뭐를 위해서 뽑았는데? 부재를 위해서. 부재를 위해서 뽑았는데 부재가 난 기록이 안 나. 또 부재가 계속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없어. 그러면
부제는 잘한 것 같은데 부제는 기록이 없어. 오히려 부제한 것은 누구의 기록으로 나와요? 도루가. 일곱 집사님 도루감은 부제의 우뚝선 거목이 되고 이 부제를 위해서 선택을 왔던 일곱 집사 얘기는 안 나와. 오히려 이 집사들이 부제라고 하는 시무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두각을 나타내? 수대반은 순교. 순교는 차원 높은 고차원의 선교 방법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 네, 전도. 빌립이 두 사람이 있어요. 사도도 빌립이 있고 집사도 빌립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전도하는 빌립이 집사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미션. 네? 집사도 있고 사도도 있는데 그 집사가 빌립이 집사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자, 사도행전 1장에 8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요 위험한 곳에 교회를 돌보게도 남고 집사들은 다 그러니까 사도 중에도 빌립이 있고 집사 중에도 빌립이 있는데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면서 전도한 사람은 어떤 빌립이다? 집사 빌립이다. 네? 사도 빌립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고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초대교회 때는 위험한 곳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위험한 곳에서는 높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25 때 높은 사람들이 피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같이. 제주도 도망갔지. 이승만도 도망갔지. 한 거 같아요. 네? 조선시대 인디언 때 임금도 도망갔지. 이러면 안 돼. 원래 성경의 원칙은 위험한 곳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핍박이 나니까 그 교회를 놓고 갈 수 없어서 사도들은 목숨 걸고 지키고 그 다음에 집사들은 흩어져서 잡아. 예? 그다음은 우리도 위험할 때는 교회 지키자고요. 집사님들 뭐 흩어져요. 예? 예? 또 도망가지 마요. 이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지금도 성경의 원칙대로라고 하면 똑똑하고 빽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데 가야 돼요. 그렇지, 맞아. 그럼. 맞아.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다 그 편한 데 가고 그 빽 없는 사람 어려운 데 오는 이게 안 된다고. 맞아. 봐요. 그 해외 우리 교단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라로. 아, 우리 교단에. 네. 앤드루. 앤드루스. 예? 지금 미국 앤드루스 대학 있잖아요. 그게 신약 성경을 헬라로 다 외웠다는 석학이 앤드루스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서 앤드루스 대학을 만든 거예요. 그게 유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대초회가 유럽에다 뭐라 큰절을 씁니다.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보낸 분도 큰절이죠. 그 석학을 보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파울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변방으로 갔다. 오늘날 같으면 어디 보내겠어요? 예루살렘 중앙교회 보내죠. 예루살렘 중앙교회. 이런 성경 보면 맞아요. 우리 교단이 하는 것 중에 허접. 맞아요. 민학교다, 아들 합회당, 뭐 장로. 한 번은 제가
그걸 제가 행정위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목회자 채용이 어려웠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삼육학교 나온 아이들에게 가점을 주자. 삼육대학 나오면 이제 딴 데 편입한 사람도 있으니까 삼육대학 신학과 나온 플러스 4점, 삼육고등학교 나온 플러스 3점, 또 삼육중학교 나온 플러스 2점, 또 삼육초등학교 나온 플러스 2점. 이렇게 가점을 주자. 그러니까 삼육초등학교 계속 나오면 에, 10점을 더 받아. 이거 어때요? 합격? 좋은 제도죠? 선생님 진짜 그래서 제가 대놓고 이러면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왜냐? 이 모태 교인들부터 쭉쭉 점수를 주면 우리 교단 안에는 더 이상 사도 바울 같은 이름이 나올 수 없다. 진흙이 다 해먹고.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야 우리도 교회에 들어온 청년 중에서 감동받고 사업처럼 목사되고 뭐 교사되고 하는 사람들 또 모태교인들만 전부 다 해먹으면 어떻게 되겠지? 네? 동의하십니까? 네. 네. 제청하십니까? 네. 반대합니다. 아, 항상 이의가 있는 단체가 건강한 단체야. 100% 나오면 이게 뭐 문제가 있어. 한 번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여집사님인데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힘이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목사님 제 딸이 3호인데 유치원고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자꾸 유치원 있는 데로 갑니다. 일이 많고 힘들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딸이 유치원 있는 교회 안 가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러겠다고 그랬을까요? 야단 쳤어요. 집사님. 집사님까지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 이름 있는 집사님. 그러면 유치원 있는 힘든 교회는 아버지가 장로도 아니고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아버지가 집사도 아니고 정말로 믿음 가운데 청년 하나가 회심하여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청년이 유치원에서 잘 수 있으니까 너는 유치원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 아니요. 우리 빼기꺼 줄이는 사람 다 나가고 사람은 뺏을 줄도 없으니까 너는 힘든 고사 이게 성서적이고 복음적일까요? 아니요. 아니지요. 어떻게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오히려 우리 딸을 보내주세요. 어? 힘든 대로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현아이에 샌드미 우리 열받으면 영어가 나와요. 이래 우리가 이래 장로 집사 합회 에라비당 행정연 뭐 기관당 이렇게 해야지만 네? 사도 바울은 능히 예루살렘 중앙교회에 갈 만한 실력이 있는 분이었으나 주께서 특별히 그를 이방 선지 종으로 택하시고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아, 넥타이 메고 품담가에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네가 왜 예수를 믿느냐는 신앙의 변증을 가이사 앞에 가서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제림교회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야성 네? 네, 꼬라니 같이 광야에서 포효하는 우리 제림교회가 그런 야성을 다시 한번 갖는다면 우리 복음사업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아까 힘 있는 사람 자식을 전부 어려운 데로 보냅니다. 인재 원통 말, 예? 고성 거진 말 이런 데, 예? 호산 삼척 이런 데로. 그럼 얼마 달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원래 집사는 뭘에서 뽑았다고요? 시무를 위해서 뽑았다. 시무. 어? 시무. 근데 어떻게 공평하게 집사는 이것만 잘하면 돼요. 어? 목숨까지 맡으려. 집사가 무슨 시무한테 목숨 바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시무만 잘하면 돼. 빠진 사람 없이 공평하게. 그런데 집사들이 시무는 물론 잘했으니까 그 뒤로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뭘 잘해요? 집사들이 전도를 잘해. 예? 빌리 집사 누구 전도했어요? 성경점 읽으세요. 성경점. 예? 빌립이 누구 전도해요? 이디오피아? 예, 네. 이디오피아 미시. 아, 딱 가서 뭐, 어? 그 이사야 읽고 있는 거는 딱 읽고 딱 침례까지 주고 하잖아요. 어. 그리고 목사님, 그 저 내시는 반은 개심한 사람이잖아요. 반은 거기에 휘만. 유대교, 유대교. 유대교예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걸 증명하려면 논문 하나는 쓰시오. 여러 한 걸 볼 때 반은 이미 믿은 사람이었다. 예수님 네, 것은 저희. 네, 그 정도 하려면 뭐 석사학위 논문 써야 돼. 아유, 그럼 끝. 예, 네, 이게 이제 빌립이 훌륭한 전도자인 게, 빌립에게 전도를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사막. 관. 관. 아니 전도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는 사람 많은 데 사람인 데 가서 요즘 광야로 가는 거야. 응? 그저 뭐 캠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차로 다가가라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아 이게 전도하는 자세가 좋아요. 우리는 비기적거리잖아요. 근데 가라 그러면 뛰어가고 어? 마차에 올랐다고 또 지혜롭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딱 이렇게 물어보고 아주 이 머리도 되고 행동도 되는 그런 집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스데반. 아, 설교를 하려면 조금 그래도 그 목숨 위험하지 않을 만큼 해야지. 그렇게 유대인들 속을 득득 긁어가지고 꼭 위험을 단축해야 되겠어요? 네? 스데반 성질만 좀 죽였어도 얼마나 더 오래 살아서 전도를 잘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데반은 정말 귀하게 쓰시는 것이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누가 살아난지 아세요?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죽는 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도바울이 그걸 한번 씌워가지고는 그 감동을 잘 해내지 못해. 사도바울 계속. 사도바울 사도행전 그렇게 써있어. 결코 지울 수 없는 감동으로 사도바울의 마음에 감이. 그러니까 스데반은 누구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예, 나중에 예. 바울이 왜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지를 지금 말을 뒤에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앞뒤로 똑같은 이름. 바울이기 위해서는 바나바가 있어요. 에어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실외기. 생각보다 영척하세요. 아니 아까 제가 석사학위 취소하고 박사학위 쓰라고 박사는 무슨? 네. 에어컨이기 위해서는 실외기가 반드시 필요해. 이게 이제 에어컨에서 무슨 바람이 나와요? 냉기.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 이게 시원한 바람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결돼가지고 더울 때는 더위를 무릅쓰고 추울 때는 추위를 당합니다.
외롭고 힘든 세월을 나를 못 대신해. 시래기. 맞지.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고 온갖 찬사를 담아내. 얘는 열받는다고. 실외 옆에 가면 뜨거운 바람이 나고 이게 찬바람 드느라고 사실은 이놈이 시원한 바람 드는 게 아니고 얘가 드는 거예요. 실외기가 드는 거예요. 얘는 그냥 간판만 달고 있는 거야. 에어컨이 나쁜 놈이에요. 아, 뭔 너 실외기가 냄비 준다고 얘기를 안 해 이놈이. 이런 나쁜 놈이지.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에어컨 같은 사람하고 실외기 같은 콤비가 돼 있습니다. 그게 참. 이게 아울은 누구예요? 이게 에어컨이거든. 예, 정말 필요한 지지를 다 얘기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고 그 뜨거운 사람이 차분하게 일하도록 판을 깔아준 루터는 불의 사람이에요. 뜨거운 사람, 열정의 사람. 그래서 그 옆에 차분한 충격 완화제 멜랑히톤이라는 거예요. 또 다윗 이 사람도 열정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될 수 있도록 요나단이 이렇게 정말로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이 바나바가 일곱 기타입니다. 이렇게 빌립, 스데반, 바나바 이 외에도 그 바울에게 침례주고 안수했던 사람이 제2의 아나니아입니다. 예, 돈 떼먹은 아나니아 말고. 이 사람 이름 다 집사급이에요. 그러니까 시위만 하고 구제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 바쳐 선교하고 임무를 피우고 이거는 위대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세요? 위대한 걸 기대합니다. 아, 집사 그 말도 잘하는데요. 우리 고장로님과 우리 산수유 교회가 네팔 전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징계하실까요? 법제가 어딨어요? 지금은 그 산수유 거기서만 뭐 둘째 두고 사냐?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수유 교회가 여기에서 이렇게 집회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 주요활동센터만 하고 알뜰히 해도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도 산수유 교회가 네팔 전도를 그런 위대함. 산수유 교회가 이 연약한 교인 가지고 한 푼을 아껴서 지금 교회를 꾸려 나가야 될 텐데 이 판국에 네팔까지 하는 것은 뭐 그렇다면 뭐 자신도 뭐 몸이 그렇게 뭐 우람하게 건강하네. 정말 연약한 몸을 가지고 온 세계를 휩쓸어. 또 네팔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네팔 사람들. 근데 어디까지 또 지금 손을 건드리고 있어요? 인도까지. 인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잡아먹겠다. 그게 뭘, 그거지. 지금 브레인 티스트로 갔는데, 지금 3단계 점프. 그래서 제가 산수유 교회 오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둘, 넷, 여섯, 아홉 명 있잖아요.
어떤 때는 세 명도 있죠. 어떤 때는 세 명도. 그런데 이 임원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던 내가 작은 교회 갔다 왔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네팔 뭐 인도 이런 친구들하고 뭐 국제 화상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갔다 온 느낌이라고. 어. 그럼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네. 작은 교회 갔다 왔다는 느낌. 한 열 명도 안 되는 교회라고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근데 뭐 저 화상회의와 줌하고 한번 하고 그냥 어디 뭐 국제 교회 같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네.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네. 네. 장례 행렬을 위로하는 것에서 넘어가지고 살려서 위대한 일을 네.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세요. 주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택하사 가난한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택하사 그렇게 고장노인같이 건강이 연약한 자를 택하사 튼튼하고 강건한 자를 저는 요즘에 그 큰 교회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대형 교회가 교회가 큰 교회라 하면 덩치만 크다고 큰 교회가 제가 평가한 큰 교회는 영향력이 크다. 영향력이 크다. 우리가 요즘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말 써요. 이게 그 SNS 상으로 상당한 힘을 발휘한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말서 정하기 힘들어.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큰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본부교회 영향력이 있어요? 막 옆에 막 교회들이 막 그 영향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해요? 예? 네? 삼육중앙교회 영향력이 있어요? 목동, 중화동? 크기에 비해서 영향력이 별로예요. 크기만 하고 영향력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망이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큰 교회들이 덩치만큼 비만 교회. 그 증거를 제가 놨거든요. 시간이 괜찮습니다. 저희는 바로. 예, 제가 시간 관리를 제일 못한 것 때문에 이해를 하세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 하나가 그거기 때문에 그치라 하면 그칠 수가 없는데 제가 평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큰 교회는 큰 그릇 운돌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반주자들 큰 교회는 화요일 반주자, 금요일 반주자, 안식일 학교 반주자, 대예배 반주자, 그리고도 남아, 알파.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옆에 작은 교회가 있어. 저희는 반주자가 화요일 반주자도 없어. 금요일 반주자도 없어. 안식일 날도 겨우 자 그러면 요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 반주자를 보내줄까요? 안 불려? 안 보내죠. 쓰고 남아도? 제가 이제 성경 교장을 할 때
어느 교회를 갈 거니까 참 딱 이제 서촌은 반주자가 있는데 사모님이 서촌 반주자예요. 반주자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좀 어설프게 하세요. 근데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이 발에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를 이렇게 챙겨서 올라가면 좀 늦게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큰딸 장애가 있으니까 사모님이 이 큰딸을 많이 챙겨주니까 둘째 딸은 어리니까 침을 대. 왜 언니만 챙겨주냐는 거지. 지는 안 챙겨줘. 그 여 둘을 데리고 와서 반주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때 피아노 전공을 하고 있던 제 딸에게 한 두세 명 친구들과 함께 예, 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어린이도 좀 해주면 그런데 파트너를 못 구해가지고 혼자 예, 1년을 봉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내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큰 교회가 뭐가 없다고요? 영향력이 네. 힘이 없고 크기만 하면 이건 비만이다. 네. 크기만 하고 힘이 없으면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름비 성령이 내릴 때 필수 성령이 내릴 때 필수 조건은 이타심입니다. 네. 자기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가 될 때는 내려놓고 경비할 때 하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기심이 충만한 상태는 절대 성령이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 네. 어려운 형제를 놓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세요. 그,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예루살렘의 복음전파가 힘있게 됐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해져야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근데,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운집해인, 비대한 교회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구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 운집한 교회를 관리하는 데 집중한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예,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들을 관리하는 일로 집중을 하고 그 관리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게 구제입니다. 근데 이 구제를 하려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를 7명 선택을 했는데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요원 유대 그리고 이방으로 그리고 이 우글거리고 있는 교회에 이 응집한 것을 깨뜨린 게 핍박.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성령의 역사로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해졌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핍박에 의해서 집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산. 교회가 위험한 때는 운집해 있습니다. 흩어지고 나가고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운집하고 교회가 관리 체계가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저기 이제 별내교회 있잖아요. 별내교회가 1,000명 교인이라고 기세를 드높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가 1,000명이 나와요. 제가 아는 교인 2명이 거기 나간다고 해서 만나서 했더니 한결같이 우리는 교인이 많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다른 교회를 돕는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우리 교회가 1,000명 교회입니다. 그거 덩치만
정치만 그러면 이거는 벌써 비만이라는 거죠. 하고 천명 교인 자랑하면서 딱 있을 때 뭐가 쳤냐면 코로나. 코로나 쳐가지고 모이지 마 이렇게. 우리가 크기를 자랑하는 순간 위기가 옵니다. 네, 저는 산소의 교회가 내 정치 크기만을 도모하지 않고 온 세계로 확산을 도모하면서 대단히 신앙 건강성이 좋은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목표다. 우리 주님께서는 입사들을 뭐 하려고 뽑으셨어요? 심우하라. 공평투제하라. 그 서러운 집사들 서럽지 않게 하라고 심우자로 집사를 뽑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뭘로 쓰셨어요? 위대한 전도자로 쓰셨고 예루살렘에 우글거리고 있는 교인들을 땅끝까지 가는 중간에 확산 역사로 훌륭한 저는 우리 양평 산수일교회가 저는 집사들과 같이 좋은 데 만족하지 않고 위대한 역사를 도모하는 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저는 늘 인도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 또 기대가 돼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는 예루살렘 중앙교회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변방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놨습니다. 지금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이런 14의 정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정신 예. 네. 자, 우리 사도행전 이런 역사가 있을 때에 사도행전은 놀라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이거는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네, 서로 자기가 높다고 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얼마나 아끼시는데 괴롭게 할 교회에 영혼을 주겠습니다. 저는 우리 양평 산수교회와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의 중심으로 사셔서 좋은 데 만족하자 위대한 사역에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무를 잘하도록 부름을 받은 집사들이었지만 복음전도 사업을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빌립과 스테반 그리고 바나바처럼 그리고 아낌없이 주었던 도르가처럼 목숨을 무릅쓰고 사울에게 다가갔던 아나니아처럼 위대한 사역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평 산수일교회가 네팔을 넘어 인도까지 위대한 사역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에서 수고하는 죄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